184 쪽에 185번에 뭐랬습니까? 이상은 아비담마의 분류법에 따라 무더기들을 상사에게 주사한 것이다. 됐죠? 아비담마에서 뭡니까? 고유 성질에 따라서 분석을 했잖아요. 그렇게 분석한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뭡니까? 자, 그러나 세종께서는 경에 따른 분류법을 통해서 무더기들을 다음과 같이 상사에게 설하셨다. 경에 나오는 겁니다. 11가지로 오원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물질은 그 어떠한 것이건 그것이 과거의 것이건 이번 미래의 것이건 같이 해서 현재 안의 것, 밖의 것, 거친 것, 미세한 것, 저열한 것, 수성한 것, 멀리 있는 것, 가까이 있는 것. 됐죠? 이 11가지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타고사 스님이 있잖아요. 이 색수상행식을 이 11가지에 준해서 이 오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에 따른 분류법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앞에까지는 아비담마에 따른 분류법이고 이 두 번째는 경에 따른 분류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질을 설명하면서 있잖아요. 전부 11가지로 설명합니다. 위에 경에 11가지니까요. 이 가운데 186번이죠. 그죠? 밑에서부터 다섯째 줄입니다. 이 가운데서 과거의 물질은 자 우리가 여기서 과거 현재 미래죠. 그죠? 물질을 가지고 볼 때 어떤 것이 과거냐 어떤 것이 현재냐 어떤 것이 미래냐 하는 것을 부타고사 스님은 다시 있잖아요. 그죠? 이 네 가지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번 세월 찾으시죠? 세월은 전생 금생 내생을 여기서 아따라고 설명하셔서 세월이라고 옮겼습니다. 2번은 뭡니까? 상속 흐름 있잖아요. 그죠? 하나의 흐름에 속하는 것은 현재고 그 이전의 흐름에 속하는 것은 과거고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시간 갖고 분류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순간에 따라서 분류하는 게 있습니다. 네 가지로 해서 과거, 현재, 미래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월에 따라서란 한 중생이 한 생의 재생 연결하기 이전을 과거라고 과거생이죠. 그죠? 자, 죽은 후를 미래 즉 미래생이라 합니다. 자,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를 전생, 금생, 내생으로 갖고 제일 크게 분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88번입니다. 2번 상속에 따라서 자 비슷한 형태와 동일한 정도의 온도에서 생겼고 동일한 음식에서 생긴 물질은 비록 이전과 이후로 일어나더라도 이것은 현재의 것이란다. 됐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밥 한번 먹습니다. 그죠? 한상 체리 갖고 아침 먹으면은 아침 먹는 그 순간 있잖아요. 그 순간은 현재로 보고 그 이전은 과거로 보고 그 다음은 미래로 본다는 겁니다. 그럴듯하죠. 그죠? 그런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189번입니다. 자,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뭡니까? 뭐 12경으로 나누죠? 초경, 뭐 중경 이래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침, 저녁, 밤, 낮이란 뭡니까? 아침의 입장에서 보면 아침 이전은 과거고 아침은 현재고 아침 다음 뭐, 그죠? 그 뭐 오후, 뭐 낮 이런 거는 미래고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이것이 시간에 따른 분류고죠. 순간에 따랐습니다. 자, 일어나고 멸하고 사라지는 새 아찰라에 존재하는 것을 현재라고 하고 그 이전을 과거라고 하고 그 이후를 미래라 한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191번에서 이제 그 결론이 뭡니까? 191번에서 맨 마지막 줄입니다. 여기서 순간 등의 주석은 글자 뜻 그대로이고 나머지는 방편적인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뭡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현재라는 것은 현재 찰나를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됐죠? 현재 찰나가 현재고 그 이전은 과거고 그 이후는 미래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191번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 구사론에서 똑같이 나타나는 겁니다. 191번으로 다시 위로 갑니다. 더욱이 원인과 조건의 작용이 끝난 물질을 과거라 합니다. 그죠? 물질 입장에서 보면 하나의 작용이 끝나면은 그거를 과거라고 하고 원인의 작용은 끝났지만 아직 조건의 작용이 끝나지 않은 것을 현재라 하고 두 작용을 아직 얻지 못한 것을 미래라 한다 했습니다. 그죠? 즉 혹은 작용하는 순간을 현재라고 그 이전을 미래라고 그 뒤에 것을 과거라 한다. 이 두 번째 혹은 있잖아요. 이것이 구사론에서도 채택하는 현재설입니다. 그죠? 현재가 뭐냐? 특정한 법이 작용하고 있으면 그걸 현재라 합니다. 지극히 합리적입니다. 그죠? 그렇죠? 특정한 법이 지금 일어나서 작용하고 있으면 그게 현재고 그 이전은 과거고 아직 작용을 하지 않았으면 미래라 한다. 듣고 보니까 그 이야기 나도 하겠다 싶으죠. 그죠? 그래서 끼짜라 그럽니다. 작용은 원어는 끼짜입니다. 자, 작용설을 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를 분류하는 것을 모든 불교에서는 북방불교, 남방불교에서는 공이 정설로 칩니다. 됐죠? 어떤 게 현재냐? 특정한 법이 작용하고 있으면 그거를 현재라 한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그럼 안의 물질, 밖의 물질, 뭐 이거 뭐 우리 뭐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내 안에 있으면 아니고 밖에 있으면 밖입니다. 저열한 것, 수성한 것, 이것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됩니다. 멀리 있는 것, 가까이 있는 것 보시면 됩니다. 자, 10번, 11번입니다. 이렇게 해서 거기 됐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자, 196번입니다. 195번 봐도 되고 196번입니다. 이 문장에서 모든 물질은 변하는 특징 안에, 즉 변형된, 요 변형으로 옮기라 했죠. 그죠? 자, 변형되는 특징 안에 무더기를 이루기 때문에 물질을 무더기라고 설명하였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느낌으로 갑니다. 자, 느낌도 11가지 방법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부처님께서 경에서 멀리 있건 가까이 있건 등등해서 11가지로 설명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97번에 자, 우리 정신적인 현상은 과거, 현재, 미래를 있잖아요. 보는 거를 상속과 순간으로 봅니다. 물질은 네 가지로 봤죠. 그죠? 그죠? 물질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186번 문단 가보십시오. 물질은 네 가지로 갖고 분류를 해서 봤습니다. 그죠? 그죠? 세월, 상속, 시간, 순간인데 우리 정신적인 것에서는 세월이라는 게 사실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속과 순간을 가지고 우리 정신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낌도 상속과 순간을 갑니다. 상속으로는 우리 하나의 인식 과정, 우리 아비다문 길라잡이 제 사장에서 했죠. 인식 과정에는 17개 심찰라들이 게재가 되죠. 그죠? 이 17개 심찰라가 게재되는 이 그죠? 하나의 인식 과정을 현재라 한다는 겁니다. 지극히 합리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인식 과정, 하나의 속행, 하나의 정득에 속한 느낌과 한 가지 대상과 관련돼 일어난 느낌은 현재이다. 이렇게 했으면 되죠. 그럼 순간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새 아찰라에 속하는 것,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지는 새 아찰라에 속한 이것이 순간으로서의 느낌입니다. 그죠? 자, 이전과 나중의 중간이고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느낌이 현재이고 그 이전이 과거이며 그 뒤에 것이 미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안과 박, 거칠고 미시함 198번 보시면 되고요. 199번 종류에 따라서 해로운 느낌 등등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번으로 넘어갑니다. 고유성질에 따라서 느낌은 또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201번은 사람에 따라서, 202번 세간, 출세간에 따라서 등등등등 해서 그죠? 쭉 분류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됩니다. 아, 더 잘 넘어간다, 그죠? 예, 그렇게 해서, 그죠? 209번에 가면은 마지막으로 있잖아, 그죠? 493쪽입니다. 멀리 있는 거, 가까이 있는 거. 자, 이렇게 해서, 그죠? 이제 느낌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자, 느낌처럼, 그죠? 나머지도 그렇게 예, 설명하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죠? 이게 이제 경에 따른 분류 방법입니다. 그죠? 마지막으로 494쪽입니다. 순서 등을 통한 판별입니다. 그죠? 이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뭡니까? 오온을 설명하는 일반적인 항목이라고 읽어보시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죠. 그죠? 일반적인 항목. 그러니까 부타고사 스님이 여섯 가지, 그죠? 방법론을 만들어가지고 이 여섯 가지 일반적인 항목을 가지고 오온을 살펴봅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210번입니다. 순서에 따라 1번 됐죠? 가르침의 순서에 따라서 됐죠? 순서가 뭡니까? 색수상행식 이게 순서죠. 그죠? 그럼 2번은 뭡니까? 차이점에 따라서 이거는 경에서 오온으로도 나오고 오차온으로 나오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차이점이라는 것은 오온과 오차온입니다. 좀 이따가 다 볼 겁니다. 그죠? 자, 모자라지도 넘치지도 않는 것. 오직 왜 해필이면 다섯 개로 말씀하셨을까? 왜 해필이면 오직 다섯 개로 말씀하셨을까 하는 그걸 살펴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이미 경에서 오온은 여러 가지 비유로 나타나죠. 그죠? 그래서 비유를 통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두 가지로 보아야 한다는 것은 간략하고 상세하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관찰하는 자가 성취하는 이익. 오온의 이익은 뭡니까? 오온은 부처님이 왜 오온을 해체해서 말씀하셨습니까? 무상고 무아를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청정도론에서는 부정을 하나 더 넣습니다. 그래서 무상고 무아 부정 이것이 뭐의 반대입니까? 상락 아정의 반대입니다. 해체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상락 아정에 폭 빠져버립니다. 해체해서 오온으로 해체해서 보면은 무상고 무아 부정이 드러납니다. 이것이 오온으로 말씀하신 핵심적인 상입니다. 그래서 부타고사 선생님도 맨 마지막에 했잖아요. 오온으로 해체해서 설하시는 이익이 뭐냐? 왜 해체해서 해피름을 해체해서 보느냐? 무상고 무아 부정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다. 네,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죠? 그럼 211번부터 있잖아요. 이 여섯 가지를 하나하나 설명합니다. 자, 순서에 따라서 합니다.
자, 우리가 순서라는 것은, 경에서 순서라는 것은, 그죠? 일어남의 순서, 211번 그렇게 되어있죠? 그거 보면 고딕체로 일어남의 순서 되어있죠? 211번이 넷째 줄입니다. 다섯째 줄입니다. 일어남의 순서, 그 밑에 보면 버림의 순서, 그 밑에 보면 수행의 순서, 그 밑에 보면 일어남의 곳의 순서 되어있죠? 그런데 결론은 뭡니까? 212번 있죠, 그죠? 495쪽 212번 제일 밑에 보면 뭐라 되겠습니까? 가르침의 순서만 적용된다 했죠. 오은에는 오직 가르침의 순서만 적용됩니다. 딴 순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거는 무시해버려도 됩니다. 부다고 선생님 왜 앞에 거를 했습니까? 순서라는 말이 나오면은 경에 나타나는 순서를 일단 부다고 선생님이 주석가니까 경에는 이런 순서가 있다 다 설명해놨고, 그런데 오은에서는 가르침의 순서만 적용된다. 특별한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부처님께서 이 순서대로 가르치셨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213번입니다. 자, 사람들은 다섯 가지 무더기들을 분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을 자아라고 집착한다. 멋진 말이죠. 제가 늘 강조한 거죠. 해체해서 보지 않으면은 이거는 그죠? 자아라는데 폭 빠집니다. 그러니까 오는 뭡니까? 나란 무엇인가에 대한 부처님 말씀 딱 정리가 되죠. 나를 부처님께서는 오원으로 해체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해체해서 안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 참나, 진나 대하, 이런데 빠져서 폭 속아뿝니다. 그죠? 자, 그래서 다섯 가지, 저는 요새 옮긴 다음에 이렇게 옮기고 싶어요. 사람들은 다섯 가지 무더기들로 해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훨씬 좋죠, 그죠? 살짝 의역입니다만은, 다섯 가지 무더기들로 해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을 자라고 집착한다. 크, 더 멋있죠? 그죠? 예, 요새 같으면 이렇게 옮기고 싶어요. 분석 대신에, 사실 분석도 이방가를 옮긴 거거든요. 분석이나 해체나, 해체란 말을 저는 적극적으로 넣고 싶습니다. 물론 이거는 우리 원장 스님이 대림 스님이 번역한기 때문에, 안 돼! 이러면 끝입니다만은, 어쨌든 꽃이든 막 이래갖고 내가 다음에 개정판 낼 때는 막 반드시 내가 해체라고 할 겁니다. 안 되면 출판사 넘겨줄 때 내가 해체라고 맨 마지막에 막 넘겨주면 되지 뭐. 요건 다음에 들어먹으면 되지 뭐. 그죠?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자, 왜 이 순서로 설하셨는가 하면은, 213번에서 둘, 넷, 여섯째 줄입니다. 자, 거친 물질의 무더기를 제일 먼저 설하셨다 했고요. 그 다음에는 원하는 물질과 원하지 않는 물질을 경험하는, 저, 그죠? 감정적 반응인 느낌을 두 번째로 했고요. 세 번째는, 그죠? 느꼈던 대상의 측면을 이해하는 인식을 설하셨고, 인식에 따라 업을 형성하는 상카라들을 설하셨고, 그 느낌들을 의지치어 그들의 지배하는 아름아리를 마지막으로 설하셨다. 그래서 요 색수상행식의 순서대로 가르침을 설하셨다. 그래서 이거를 가르침의 순서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 차이점에 따라서, 이거는 요 오는 경에서 보면 그죠? 오온으로도 나오고 오치온으로 나옵니다. 오치온은 어떻게 옮겨야 되느냐? 여기서도 그죠? 좀 그죠? 그, 다르게 옮기는 게 있는데, 요새 같으면 전부 이렇게 통일해서 옮깁니다. 오치오는 취착의 대상이 되는 다섯 가지 무더기. 됐죠? 우리가 중생들은 뭡니까? 오는 그대로 오치오이죠. 오온이 취착의 대상이죠. 뭐라고 취착합니까? 내 것, 나, 나의 자, 상, 낙, 아, 정. 됐죠? 그죠? 영원하다, 위대하다, 그죠? 진하다, 참나다, 대하다. 이렇게 집착하는 것이 한마디로 하면 거기 오온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온은 말 그대로 취착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나를 취착한다 이러면, 집착한다 하면 뭡니까? 그거는 전부 오온을 나라고 내 것으로 집착하는 겁니다. 교학적으로 보면 그죠? 그래서 오온은 취착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치온입니다. 중생한테 오온과 오치온은 100% 동의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오온과 오치온은 같은 거다. 물론 깨달은 사람은 오온을 두고 오치온이라고 안 합니다. 됐죠, 그죠? 깨달은 사람한테는 오온은 취착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범부 중생에게는 뭡니까? 오온이 말 그대로 오치온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합니다. 여기 막 복잡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다 무시하셔도 됩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차이점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오온으로 말씀하셨고 어떤 경우에는 취착의 대상이 되는 오온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216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216번 3번 모자라지도 넘치지도 않게 오직 다섯 가지 무더기를 설하셨습니다. 왜? 216번입니다. 차이시조 497쪽입니다. 왜 세종께서는 더도 덜도 아닌
오직 다섯 가지 무더기들만 설하셨느냐? 그렇게 해서 두 가지로 대답합니다. 기억. 모든 형성된 것들의 비슷한 것을 한데 묶었기 때문이다. 그죠? 비슷한 것을 묶어보니까 다섯 가지로 분류가 되더라. 물질이란 것은 전부 하나로 묶어버리고, 아르마리는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그죠? 대상을 안다는 것은 하나로 묶어버리고, 그죠? 우리가 감정적 반응은 느낌으로 묶어버리고, 지적인 반응은 뭡니까? 그죠? 우리 인식으로 묶어버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정신작용들은 행으로, 즉, 심리현상도로 묶어서 다섯 가지로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자아와, 니은은 뭡니까? 자아와 자아에 속한다는 가정의 대상으로 최대 숫자가 돼. 그렇죠? 그죠? 자아와 자아에 속한다는 것을 보면 또 다섯 가지가 되고, 또 디귿은 뭡니까? 다른 것들이 모두 여기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됐죠? 그렇게 해서, 이런 세 가지 관점에서 보면은, 그죠? 결국 부처님께서는 나라는 존재를, 그죠? 이 다섯 가지 무더기로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넘어갑니다. 220번입니다. 비유로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 비유로서 지착하는 물질의 무더기는 병원과 같고, 아르마리 무더기는 환자와 같고, 뭡니까? 그 다음에, 저 499쪽 우열로 가면 느낌의 무더기는 병과 같고, 인식의 무더기는 병의 일어난 것 같고, 뭐 이렇게 등등해서, 그죠? 쭉 비유를 갖고 합니다. 221쪽에 보면, 그죠? 감옥과 벌과 범죄와 벌 주는 자와 범죄자. 이거는 각각 뭡니까? 색, 수, 상, 행식을, 그죠? 이렇게 각각 감옥, 벌, 범죄, 벌 주는 자, 범죄자. 이렇게 분류해서 보고, 그죠? 이들은 음식에 보면 뭡니까? 접시, 음식, 반찬, 시중되는 사람, 먹는 사람. 각각 색, 수, 상, 행식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등해서, 그죠?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222번에 보면 두 가지로 보아야 한다 했죠? 그죠? 간략하게 보면은 다섯 가지 치창하는 무더기들은 독사의 비유에서 설한 칼을 빼든 원수와 같고, 짐과 같고, 그죠? 잡아먹는 개걸스럽게, 뭡니까? 잡아먹는 자와 같고, 또 그 다음 넘기면 어떻게 됩니까? 500쪽 제일 위에 보면은 살인자가 같고, 이렇게 비유가 된다는 겁니다. 됐죠? 그죠? 그러면 상시하게 설하면은 물질은 거품덩이고, 이거는 우리 유명한 경이잖아요. 그죠? 경이 나옵니다. 그죠? 상위단 니까지 나오는 겁니다. 물질은 거품덩이와 같고, 느낌은 물거품과 같고, 인식은 싱그러와 같고, 상카라들, 즉, 심리현상들은 까달리 나무, 즉, 파초의 줄기와 같고, 그죠? 아르마리는 요술과 같다. 이 우리 상위단 니까지 나오는 유명한 경입니다. 자, 이렇게 등등 봤습니다. 자, 특히 그 밑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고상한 안의 물질도 더러운 것 부정 나왔지요. 그 부정 동그라미 치보시고요. 그 둘째 줄 밑에 가면 괴로움 나오지요. 그 밑에 나오면 자아가 아니라고 나오지요. 그 밑에 가면 무상이 나오지요. 이거 보면 어떻게 됩니까? 무상, 고, 무아, 부정 됐죠. 그래서 여기서 다 정리해 보면은 물질은 더러운 것으로 보라는 겁니다. 비유가 되고 있고요. 느낌은 뭡니까? 괴로운 것으로. 그 다음에 뭡니까? 상과 행은 자아가 아닌 것으로, 무아로. 그 다음에 뭡니까? 아름아리는 찰나생 찰나멸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됐죠? 그죠? 그래서 무상고, 무아, 부정을 각각 색수상식에 이렇게 배대를 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5번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이게 뭐냐? 한마디로 줄이면 무상고, 무아, 부정을 본다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보는 자가 성취할 이익에 따라 이렇게 간략하고 상세하게 두 가지 보는 자에게 이익이 있다. 이것에 따라 판별하는 방법을 한다. 먼저 간략하게 지착하는 다섯 오치원을 칼을 빼든 원수 등으로 보는 자는 무더기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고, 그죠? 자, 등등해서, 그죠? 자, 특히 이거는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이거는 요만큼 헹구면 또 참 많이 있습니다. 그죠? 더 하면은 이건 조금 자세히 제가 공부 많이 해봤어요. 딱 적어왔습니다. 그죠? 요거를 칠판에 적어가면서 한번 정리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죠? 시간도 이미 5분이나 오버해볼 거, 그죠?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요거 간단하게 좀 반복학습을 딱 줄이고, 줄이실란 건 모르겠어요. 그죠? 요거 정리하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그죠? 12처 18개, 그 다음에 저 뒤에 보면은, 이제 16장에 보면 22건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처, 개, 뭡니까? 건까지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 시간에 보고, 예, 그 다음 시간에 또, 그래서 무조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무조건 또 공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예, 이렇게 또, 강의에 동참해 주셔서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